야인시대는 2002년 SBS에서 방영되었으며 실존 인물 김도환의 일대기를 담은 드라마입니다. 몽골에 수출되어 무려 80%라는 경이로운 시청률 기록을 세웠고 북한에서도 몰래 보는 주민들이 있어 금지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방영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4달러, 내가 고자라니 등의 드립은 드라마 방영 이후 태어난 현재 초등학생들도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야인시대는 단순한 옛날 드라마 이상의 인지도를 누리고 있는데요. 드라마에 출연한 배우들의 근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젊은 시절 김도환 역할은 배우 안재모가 맡았습니다. 안재모는 학창시절 의사인 두 명의 형을 따라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요. 연기자가 되고 싶어 예고로 진학을 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로 학비를 벌기 위해 공사장에서 일을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후 고등학생으로 드라마에 데뷔하였으며 용의 눈물에서 어린 세종대왕 역을 맡아 뛰어난 연기력을 선보이며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후 여러 사극에 출연하며 이민우, 정태우와 함께 사극 전문 젊은 배우가 되었는데요. 야인시대의 주연으로 역대 최연소 남자 연기대상 수상자가 되는 등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야인시대 이후로 내리막을 걷게 되었는데요. 야인시대로 한없이 오른 출연료에 비해 좋지 않은 흥행 성적을 거두었고 모델같이 훤칠한 배우들이 선호되기 시작하면서 현대극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으며 주로 아침 드라마 주연으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안재모는 2011년 결혼하여 1남 1녀와 함께 가정생활을 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예능 동상이몽에도 출연하였습니다. 안재모는 1979년생으로 현재 만 43세입니다. 김무옥 역할을 맡은 이혁재는 인하대학교 시절 캠퍼스 영상가요의 차력사 컨셉으로 출연하였으며 MBC에서 공채 10기 개그맨으로 데뷔했습니다. 이혁재는 스펀지, 위기탈출 넘버원 등의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으며 전성기를 구가하여 2004년에는 KBS 연예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메인 MC로서 꾸준히 방송활동을 이어오던 이혁재는 2010년 1월 룸사롱의 여정업원에게 이리 와서 술시중을 들라고 억지를 부렸고 거절하자 무자비하게 폭행하였으며 이후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논란이 알려지며 몰락하게 됩니다. 1년이 지난 2011년부터 방송에 복귀하여 속풀이쇼 동심이의 MC를 맡는 등 복귀를 위해 애썼으나 이전에 터진 사건으로 이미지 손상을 복구하지 못하였으며 2014년 직원 임금 체불 사건, 2021년 채무 불이행 사건 등 각종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생활고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토로하였으나 여전히 대중들의 반응은 냉담한 상태입니다. 이혁재는 1973년생으로 현재 만 49세이며 얼마 전까지 당구 컨텐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뜸한 상태입니다. 김도환의 오른팔 문영철 역은 배우 장세진이 맡았습니다. 주로 영화에서 단역으로 출연하였던 장세진은 야인시대로 이름을 알렸으며 주로 강렬한 상남자 역할을 맡아 연기하였습니다. 2009년 드라마 남자이야기가 마지막 방송 출연인데요. 이 드라마의 제작까지 참여하며 재정적 타격이 컸다고 합니다. 2020년 유튜브 채널 근황올림픽에 예전보다 많이 부드러워진 인상으로 출연하여 근황을 알렸는데요. 배우 활동을 접고 여러가지 사업에 도전했다고 합니다. 1990년에 방송인 허수경과 결혼하였지만 1997년에 이혼하였고 이후 2003년 10살 연하의 아내와 재혼하였지만 다시 이혼하여 돌싱이 되었으며 2017년에 현 배우자와 세 번째 결혼을 하여 2022년 쌍둥이 딸을 출산하여 육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세진은 1964년생으로 현재 만 58세입니다. 야인시대 세계관에서 최고의 미녀로 통하며 김도환을 짝사랑하는 남이꼬 역은 배우 이세은이 맡았습니다. 이세은은 1998년 태사자의 애심 뮤직비디오로 데뷔한 후 1999년 MBC 28기 공채 탤런트로 정식 데뷔하였습니다. 야인시대로 이름을 알린 후 주로 사극에 출연하였으며 2014년 이후로는 작품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요. 2015년 증권사 오너의 아들과 결혼하였고 2016년 딸을 출산하였습니다. 2020년 복면가왕에 오랜만에 출연하여 근황을 알렸으며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출연하여 20년이 더 지난 지금도 남이꼬로 불리우고 있어 새로운 캐릭터를 찾고 있다는 고민을 털어놓았는데요. 변하지 않은 방부제 미모로 네티즌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이세은은 1980년생으로 현재 만 42세입니다. 제아의 싸움꾼 시라소니 역은 배우 조상구가 맡았습니다. 배우 조상구의 본명은 최재현인데요. 데뷔작품인 영화 외인구단에서 맡은 배역의 이름인 조상구를 예명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조상구는 동국대 영어영문과를 졸업하여 배우이면서 번역가로 왕성한 활동을 하였는데요. 번역계의 1인자 이미도와 함께 1990년대 영화 번역의 양대산맥일 정도이며 영화 타이타닉, 레옹 등 1400여 편의 영화를 번역했다고 합니다. 야인시대 출연 이후 희대의 망작이라고 불리우는 죽을래 살래에 출연하면서 슬럼프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이후 몇몇 작품을 촬영하였지만 시라소니 배역의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한 채 배우 활동을 접게 되었습니다.
2021년 배우 김영호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였는데요. 섭외 들어오는 역할은 마음에 들지 않아 거절하다 보니 현재 거의 배트 상태로 지내고 있으며 가끔 들어오는 행사나 CF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상구는 1954년생으로 현재 만 68세이며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그거 이슈. 야인시대에서 지방의 주먹패 두목인 신영균 역할은 배우 윤용현이 맡았습니다. 윤용현은 1987년부터 대학로 연극배우로 활동하다가 1994년 MBC 23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는데요. 1999년 드라마 왕초에서 도끼역으로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습니다. 원래 4호에만 출연할 예정이었으나 인상 깊은 연기력으로 고정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인시대 출연 이후 2010년 드라마 자이언트에서 조필연의 오른팔 고재춘 역을 맡아 악역으로서 한 번 더 입지를 다졌습니다. 이후 줄곧 강렬한 악역으로 출연하며 2018년 황후의 품격을 마지막으로 애매한 나이대와 그동안 쌓인 악역의 이미지로 섭외가 끊겨 연기활동을 접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속적인 사업 실패로 고생하다가 현재는 도끼농장이라는 이름으로 축산물 가공업에 종사 중입니다. 윤용현은 1969년생으로 현재 만 53세이며 2007년에 9살 연하 피아니스트와 결혼하여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습니다. 야인시대에서 김두한의 첫사랑인 박인혜 역은 배우 정소영이 맡았습니다. 정소영은 1999년 MBC 공채 28기 탤런트로 데뷔하였습니다. 야인시대 출연으로 인지도를 높였으며 이후 여러 예능 프로그램과 드라마에 출연하며 주로 단아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주로 아침 드라마와 주말 드라마에 출연하며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2015년 배우 출신이며 사업가이자 교수인 오협과 결혼하였습니다. 2016년 예쁜 딸을 출산하였으며 인스타를 통해 근황을 알리고 있습니다. 야인시대에 출연한 배우 중 가장 큰 피해자이자 수혜자인 심영 역할은 배우 김영인이 맡았습니다. 김영인은 1989년 드라마 수사반장으로 데뷔해 14년간 이름 없는 단역으로 출연하다가 심영 역을 맡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본업은 건설업이지만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배우의 꿈을 놓지 못해 연기 생활을 쭉 이어왔다고 합니다. 야인시대 출연 이후에도 비중 없는 단역이나 재연배우로 활동하였으며 최근까지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부동산 겸 카페를 운영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야인시대 당구클럽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 중입니다. 건설회사 또한 1992년부터 투잡으로 쭉 운영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극중 심영은 고안에 총을 맞았다고 나오지만 실존 인물은 하복부에 맞았으며 성불구자가 되었다는 내용은 김두한의 인터뷰에도 등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김영희는 1952년생으로 현재 만 70세이며 슬하의 딸과 손자가 있다고 합니다. 가장 성공한 2000년대 한국 드라마 중 하나이며 아직도 회자되고 있는 야인시대. 어느덧 2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출연 배우들의 행복한 미래를 응원합니다.